최영인 40대 여성 배우가 30대 연하 남편에게 흉기로 목을 찔린 사건이 최근 발생해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지만 트라우마는 엄청날 더. 여배우가 사건 전날에도 가정폭력으로 세 차례 도움을 청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던 30대 남성 B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B씨는 A씨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입니다. 남성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아내는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남성은 범행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현장엔 자녀 한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목 부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은 최근 긴급 임시 조치에 따라 별거 중이었다. 남성은 범행 당일 아침 흉기를 구매한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 아내가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별거 중이던 30대 남편에게 피습당한 40대 여배우가 사건 전날부터 세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13일 밤 11시 43분쯤 112에 접수됐으며 당시 A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경찰은 남편 B씨를 폐로 조치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인 14일 새벽 A씨는 남편 B씨가 외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또 112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직접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갔다. 이후 B씨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은 다리에 피를 흘리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물던 B씨는 A씨가 딸과 동조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A씨 자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편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 이태원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미수 혐의를 받는다. 최영인 그녀는 누구? 2000년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로 데뷔한 뒤 2005년 5인조 그룹 레드삭스의 메인 보컬로 활동한 최영인. 그녀가 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발언을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최영인 재혼에 대한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인은 지난 2012년 12살의 나이 차이의 연상 훈남 피부과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현재 최영인의 남편 직업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의사로 슬하의 자녀로는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최영인은 2009년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치료 잡피부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환자로 최영인을 만난 피부과 의사는 최영인에게 반했고 적극적인 구애 끝에 최영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최영인과 결혼 생각이 있었던 5살 연상인 피부과 의사는 최영인에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최영인은 이 남자의 생각에 반해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한석규처럼 후근하고 따뜻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최영인과의 바람과는 다르게 결혼 후 남편의 무뚝뚝한 모습이 싫어 남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이를 발산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신혼 때는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의 성격은 매우 직설적이기 때문에 최영인에게 평소에 꾸미고 다니라고 잔소리를 한다는데요. 최영인이 조금만 살이 쪄도 살을 빼라고 수시로 얘기합니다.
갈등과 남편과의 부부싸움 이력을 고백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제가 과격한 편으로 제가 던지거나 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싸우고 나서 아침에 화해를 안 했는데 남편이 화해지도록 발을 긁었다며 안 풀렸는데 너무 짜증나 부부를 발로 쳐버렸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자주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보다 남편의 탓줄이 더 무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혼과 재혼의 여부와 사실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MBN 건강청문회에도 출연했는데 당시 용산구에 위치한 그녀의 집 내부가 공개됐고 딸과 함께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81년생으로 올해 40세를 맞이한 최영희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20대 못지않은 몸매와 어여쁜 미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는 어릴 적부터 눈에 띄는 외모로 18살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잡지 모델로 일찍 데뷔하였는데요. 나이도 어렸고 연기도 할 줄 몰랐으며 전공도 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70cm라는 큰 키와 50kg도 안 되는 부리부리한 체형으로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까지 진출한 경험이 있으며 모델로 활동하다 2005년 여자 아이돌 그룹인 레드삭스의 메인 보컬로 데뷔하며 가수로 전향하였는데요. 레드삭스 시절 노래의 70% 이상은 모두 최영인이 소화할 정도로 메인 보컬 역할을 혹독히 해냈으며 최영인의 가려지지 않는 존재감과 미모 덕분에 분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영인이 속한 레드삭스는 다른 멤버들의 탈퇴로 인해 짧은 활동을 끝으로 해체되었고 최영인은 다시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기를 처음 접한 최영희는 끌어주는 선배도 없었고 옆에서 도움이 되는 조력자들도 없었을 뿐더러 소속사까지 망해버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구 지이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연기 수업을 받으며 몸매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은 덕분에 바위에서 찍은 비키니 합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하였고 아내의 유혹에서 진짜 민소희의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물론 무리한 설정으로 드라마가 늘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작품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민소희 역의 최영희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때 역할로 대중들에게 많이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드라마에 출연하였으나 결혼하며 연기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2019년 소프리쇼 동치미 출연을 계기로 방송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2020년 오디션 프로그래밍 보이스트롯에 지원하여 훌륭한 노래 실력을 보여